변덕스러운 날씨가 비까지 뿌리는데 대체 어디에 가는 걸까요? 예천 제해 때 물에 잠긴 고추밭이 있어요. 고추 농가가 완전 물에 하우스도 폭삭 잠기고 노지 고추밭도 잠겼는데 그 고추는 한번 물에 잠기면 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 죽었거든요. 근데 그 고추밭 정리를 못하고 계세요. 어르신들 노부부 두 분이서. 그래서 저희 미래농업 청년 경영위원회에서 이 청년들을 모이라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 모일지.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한 농가. 이번 장마에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. 이 고추밭은 지금 보면 우와 완전 다 죽었죠 고추가. 봄부터 정성 들여 키운 고추인데 수확을 앞두고 폭우로 잠겨버린 겁니다. 비가 와가지고 지금 걱정이네요. 주영이? 주영아 나 혼자 있어.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다들 그치. 아 그래가지고 나 지금 걱정이다 지금. 점점 빗줄기까지 굵어지니 정말 걱정입니다. 그냥 비가 와가지고 다음에 뭐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. 그 순간 등장한 차량 한 대. 누군가 온 모양입니다. 와 진짜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와서 다행이에요. 짜잔 누구실까요? 회장님 맞죠?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모임의 회장님이십니다. 과연 이제 우리 둘이 해야 될지 더 올지 나 모르겠다 진짜. 어떡해 겁나.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? 갑자기 비가 오네. 이 정도면 나는 일하기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. 여기서 더 안 오면 돼요. 아 그런가? 네. 여기서 더 안 오면 약간 이제 다행히 동료 한 명은 왔으니까 우선 일을 시작해 보는데요. 여기 완전 다 잠겼어요. 하우스까지 다 잠겼었어요. 기석이다. 반가워. 기석아 진짜 고마워. 진짜 나 진짜 눈물 난다 진짜. 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있잖아. 아 진짜 완전 감사 진짜. 내가 아는 언니 진정이더라고. 그리고 지난번에 저 안에 하우스 고추 다 따주고 이번에는 요거 고추대 뽑아주고. 안녕하세요. 요 정도 비는요 더 시원해서 좋아요. 아 겁이 나가지고 빨리 요거 뽑아만 놓고 가지 뭐. 여기가 다 저 그래서 물이 다 찼어. 아 아유 어떡해. 그러게. 아니 무슨 찼어요? 그런 찼어. 그렇게 하우스 게 다 될까? 그니까. 고추가 다 묻히는데 뭐. 그니까. 그니까 저는 막 이 빨간 게 아까워가지고. 아, 참.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또 더 붉었네요. 그때는 조금 덜 붉은 것도 있고. 왔어? 또. 난일이 안 질게. 난일이 안 질게. 비가 와가지고. 더 시원하네 뭐. 지아 씨의 걱정과는 달리 약속한 인원 전원 참석.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데요. 비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땅이 부드러워져서 작업도 수월해졌습니다. 사람 많으니까 진짜 좋다.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고 싶은 지아 씨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농부들 모두 그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. 저 안에 물 안 빠져. 아니 중간에 완전히 그냥 주탕이더만. 그래도 다 금방 다 뽑잖아요. 젊은 애들 한 다섯 명 이렇게 오니까. 다 뽑지, 뽑는. 그러니까 뽑는 건 금방 다 뽑고 옮기는 것도 옮겨놓고 가려고 그랬는데. 아니 돼요. 안 옮겨도 돼요. 안 옮겨도 돼요? 경비한테 가면 돼요. 경비한테. 아 힘드실까 봐 그래도. 안 그래요. 자 언니 이것도 어르신 이거 하나 주세요. 아 있어요. 있어요. 감사합니다.
아, 후딱하네요. 네. 금방 끝나네. 그러니까 청년 농구. 청년 농구들이 모이니까 후딱 다 해결되잖아요. 그렇죠?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비가 와도. 우리 집에 왜 안 오는데? 응? 우리 집에 왜 안 오는데? 너희는 제이 입었어? 제이 입었어? 어, 우리 집에 왜 안 오냐고. 여섯 명 벌강민 시민이 있는데 왜 안 오냐고. 진짜예요. 나는 진짜 못하니까. 여기까지 할까? 고생하셨습니다. 나 주차 타야 돼. 아, 맞다. 각자 일을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나타나는 청년 농부들. 꼭 영화 속 영웅들 같아 보이는데요. 이들이 만드는 농촌의 미래 기대가 됩니다.